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오늘 소지품에서 구단 선택팩, 단일년도 선택팩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히어로 선수팩부터 사용합니다. 소리가 좀 큰가? 최승준 구단 선택팩 삼성 라이온즈. 자, 나온다. 플래티넘 히어로네요. 김한수. 자, 단일년도 선택팩. 14년도가 많으니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플래티넘 유한준. 유한준 좋은 조합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래티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 대전을 하고요. 친구 대전을 한번 오랜만에 한 게임 해보겠습니다. SKAZBV님, 구본혁 정주현 별로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급 선수라서 꽤 많은 공격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운드에는 켈리 선수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0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팀 1호 주자 태극. 3루에서 세이프. 자, 홀 주력이 111. 8번 타자 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4개의 홈런 23타점 기록. 빗맞은 타구가 안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주력이 110. 박혜민이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사히로 공격 기회.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3대0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좌중간 날아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1호 주자 홈까지 뜁니다. 이종범도 있네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최영호. 4대0.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안타.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5대0. 1타점 적시타. 점수는 5대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안타.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6대0. 연속 안타. 자, 연속 3안타인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0.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석의 8번 타자 홀 선수입니다. 홈런. 쭉 갑니다. 흔타하고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담장 넘어갑니다. 9대0. 정우영 선수로 바뀝니다. 엘지의 세 번째 투수 정우영 선수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2구는 파울. 슬라이더인데 높았어요. 어찌 보면 타자가 이걸 놓쳤는데요. 일찍 왔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4구째. 낚였어요. 자, 김상수. 항상 본인이 물량의 가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위인구에 거의 속고 말거든요. 다음 타자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이것도 안타. 1호 주자 홈으로. 10대0.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지, 안타. 홈런. 멀리도 간다. 14대 0. 타석의 8번 타자 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빠른 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포수가 굳이 이것도 안타.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15대 0. 자, 묘한 타구예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5대 0. 3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 맞았어요.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힛바이피 치고 나왔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홈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18대 0. 연타석 홈런이네요. 또 양준혁.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초구 들어옵니다. 슬라이더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좌중간. 이야, 안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야,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그 자세로 떨어내고 있습니다. 19대 0. 적시 1루타. 점수는 19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또 안타. 20대 0. 어, 얘 위험한데. 양준혁. 자, 김성래. 20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1안타.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21대 0.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3루쪽 너무 땡겼어요. 3구째 우측에 우측에 안타. 안타가 됩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로 22대 0. 9번 타자 김동주 선수입니다. 아, 떴는데. 아웃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그래서 스타를 봤고요. 친구 대전 참여하기. 보상도 받고 자 일반 카드를 좀 까서 카드 보관함이 부족하다고 그럴 때는 선수 투큰이지 누구를 할까 박혜민 자동 선택으로 골라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편해졌죠? 자, 한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일반 선수 팩을 좀 깝시다. 조허 강태원 허규옥 양현종 아니 일반 카드로 국가대표가 나오긴 하네요. 테임즈 그렇지 테임즈 나와야지
타임즈 한계 돌파 가능하겠습니다. 타임즈 스타 돌파 할걸 그랬나? 오, 성공.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선수 강화 타임즈 레전드 득점 기계 수비 대장이 있는 게 아쉽지만 빨리 16강 만들자. 설마 한 60, 70만원을 다 쓰진 않겠지? 설마 언제 되니? 너무하잖아. 어우 성공. 어렵네. 어려워. 한 방에 성공. 좋아. 땡큐지. 자 강화로 7, 4, 12, 11, 11. 선관이 많이 높아졌네. 아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